너무 들어오자마자 신기했던 게 이거입니다. 아. 이야, 이거를 어떻게 이 생각을. 실제로 카페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따지고 보면 주상복합이에요. 오, 주상복합! 아,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꿈꾸는 그런 삶이죠. 1층에 카페 탁 하고 위에서 내가 살겠다. 그걸 이제 해보신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비추입니다. 한 분씩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효창동에서 살고 있고 결혼생활 7년째 하고 있는 김두리입니다. 저는 오세린이라고 합니다. 세린님? 예예. 예. 같이 7년차? 네. 맞아요. 네, 같은 7년차. 그러면은 혹시 그 두 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진 찍고 있고요. 패션 브랜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최근에도 뭐 스포츠 브랜드, 아웃도어 브랜드 많이 찍고. 저는 일반 회사에서 계속 마케팅 일을 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컨텐츠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면 뭔가 컨텐츠 만드는 일인 네, 거네요. 비슷한. 네. 저도 비슷하거든요. 네. 어, 그렇죠. 저도 반갑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시게 된 겁니까? 처음 알게 된 거는 구 트위터 현 X에서. 네. 와, 트위터에서 만나요? 네. 그러다가 만나서. 씨버러버예요. 네. 완전 초창기 진짜 트위터라는 저희가 아이폰 3GS시죠? 네. 되게 많이 거슬러 네. 나갔네요. 네. 저희가 연애를 5년 넘게 하고 결혼을 지금 7년째 하고 있는 거라서 네네. 한 십몇 년 전에 트위터로 1년 넘게 그냥 아는 사람으로만 지내다가 언젠가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서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나가서 만났는데 네. 만난 날 4시간, 5시간 뭐, 같은 자리에서 얘기하다가 인연이 와, 대화가 확실히 그 잘 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이제 여기는 이제 효창동이라는 네. 곳인데 이 동네에 살게 되신 겁니까? 2012년도인가 제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여기 앞에 KCC 아파트 재개발할 때 재개발 구역에 발표가 됐는데 여기가 안 되고 나서 여기 땅값이 엄청 떨어진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공교롭게 어쨌든 여기 20평짜리 땅이 네. 살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그때 샀죠. 그거를 그래가지고 갖고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신혼집을 알아봐야 되는 이제 시기가 됐을 때 여기다 집을 지어서 오자라고 얘기를 하고 한 2-3년 후에 다 지어진 다음에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땅을 사서 이제 집을 지으신 거예요. 네. 와, 이거는 사실 유튜버라는 게 이런 거를 좀 여쭤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와, 그 땅이라는 건 얼마입니까? 대략 아까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때는 진짜 대략 2억 그래요? 아, 이거가 안 됐어요. 사서 그래 집을 지어서 이제 살고 예. 계시고 여기는 그래서 주택입니다. 네. 이게 뭐 주택도 되게 단독주택, 협소주택 막 이런 협소주택.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어떤 느낌인 겁니까? 단독주택이자 네. 사실 뭐 협소주택이죠. 혼자 사니까 단독주택인 단독. 거고 네. 좁으니까 협소주택인 거죠. 아. 여기가 딱 대지 면적이 네. 딱 20평이에요. 딱 20평? 4층으로 네. 착착착착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집입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살아보시니까 이런 건 좀 좋은 것 같고 여기는 조금 이런 건 좀 아쉽고 동네가 점점 좋아지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동네가 세련되시고 괜찮은 커피집들도 그 효창공원 역 주변으로 이제 막 개발이 돼가지고 네. 깨끗한 건물들도 많이 들어오고 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명한 옷가게들이 여기 플래그십 같은 거를 내가지고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그런 게 나아지는 것도 좋은 거고 그리고 저는 여기가 무엇보다 좋은 게 어디든지 가까워. 아, 아무래도 센터니까? 네. 뭐 한남동 이태원 나가기도 너무 가깝고 전철로 바로 이어지고 그죠, 그죠. 홍대 6호선으로 이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 얘기지만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라고 표현하나? 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젊은 친구들이라고 표현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저씨다. 아저씨, 아줌마니. 이제 40대 중반이랑 40대 초반. 오, 그래요? 엄청. 그래서 이제 살아보시니까 아, 요런 건 조금 아쉽다. 이런 것도 좀 있나요? 사시는 분들 쓰레기를 좀 대충 해놔가지고 막 바람 불고 막 이러면 쓰레기가 막 터져가지고 길에 돌아다니고 이런 일들 좀
아 이게 좀 그런 것도 있을까요? 뭔가 아파트는 여기에만 버리세요? 네.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네, 네. 이를테면 재활용품을 아파트는 딱 정해진 날 버려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여기는 매일 버릴 수 있어요. 그거는 좋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뭐 치킨 먹고 그 봉투 그대로 이렇게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막 쓰레기를 잘 여미지 않았으니까 날라다니고 그러면 이제 저희랑 옆집 사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막 또 동네 쓸고 다니고 그 아파트는 그 단지의 개념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바로 나가면 외부잖아요. 아 그죠 그죠 그죠. 그게 어쨌든 주택이 갖는 이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본격적으로 집을 찍어보면서 네.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양이 네 마리가 같이 있대요. 안녕. 어이? 여기는 저희가 상가로 허가를 냈어요. 아 1층은? 네. 실제로 카페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따지고 보면 주상복합이에요. 어 주상복합 아, 주상복합집. 아, 좋습니다. 네. 이게 카페로 이용하셨던. 근데 지금은 팬트리이자 제가 프리랜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일하고. 그러면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꿈꾸는 그런 삶이 있어요. 1층에 카페 탁 하고 위에서 내가 살겠다. 그걸 이제 해보신 거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좋거든요. 해보고 네.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비추입니다. 네. 어 왜요 왜요? 장사는 목이 좋은 데서 하는 게 맞고 아, 사람이 네. 너무 네. 없어요. 장사는 아, 너무 주택가구나. 네. 장사는 네. 돈 벌려고 하는 거라서 자아실현이랑 거리를 두시는 게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할 때부터 이 땅의 경우에는 60%까지 건물을 올릴 수가 있어요. 20평에 60%만. 한 층이에요. 12평군요. 한 층 12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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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이제 1층은 뭐 할까 하다가 이런 상업 공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네. 주차장 빼고 이렇게 조그맣게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네. 이제 작업실로 이제 네. 변한. 예를 들어 아파트라고 하면 사실은 이미 뭔가 규격화된 구조 막 이런 네. 게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아닐 테니까 하나하나 다 설계를 하셔서 지으시는. 그쵸. 설계사가 계시고 저희가 이제 네. 조율하느라고 시간이 그게 되게 오래 걸렸어요. 한 거의 한 1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까지 안 걸린다고는 하는데 되게 긴 프로젝트군요, 생각보다. 네. 6개월에서 9개월이면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네. 네. 근데 건축이라는 게 뭐 겨울도 피해야 되고 이 골조를 다 올리면은 나머지 인테리어랑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골조 올리는 건 겨울에 못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또 그게 있나 보네요. 네. 그리고 장마철도 피해야 되고 막 이런 게쭉 있어서 이제 날짜를 장마철 끝나고 시작해서 겨울 오기 전에 골조를 다 끝낸다가 원래 목표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도 집 짓는 게 처음이라 이슈가 생겼을 때 저희가 좀 대처 능력이 좋았다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었을 텐데 혹시 어떤 집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케이스 만드셨는지 좀 말씀드릴까요? 저는 막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데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네. 잘 우겨놓고 둘이서 살기 때문에 방이라는 개념이 없이 층을 방으로 만든다는 개념만 가지고 이제 설계하고 땅이 좁으니까 네, 이걸 눕히면 이제 아파트처럼 확장된 공간이 되는데 층을 하나의 실 공간으로 가져가자라는 게 처음에 건축가들이랑 합의된 얘기. 냉동실 같은 게 위에 되게 협소하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솥밥만 해먹을 거고 나는 절대 냉동은 진짜 아이스크림이나 얼음 말고는 안 할 거고 이랬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도 좀 편리하게 살아보자 해서 이제 여기 냉동실을 아 이게 냉동고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위에도 냉동고가 있는데 되게 네. 작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대부분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니까 위에서 드시면은 여기 저희가 아까 그걸 문을 열고 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서 와야 돼. 아 동선이 이렇게 네. 무조건 그래서 리필데이처럼 있어요. 한 번씩 이제 다음 주에 먹을 거를 여기서 이렇게 챙겨가지고 네. 가서 이제 거기는 딱 그 주에 먹을 것만 이렇게 쟁여놓는 그리고 아, 네. 이거 네. 계절 가전 이제 위에 선풍기들이랑 네. 이제 가습기들이랑 바꿀 시기가 되면은 가습기 올라가고 네.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 이제 보관할 곳이 네. 필요하기는 하니까요. 저희가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게 저장 공간 같은 거를 집에 좀 잘 만들어놨으면 생각해보니까 괜히 그런 아파트에서 맞아, 공간 쪽에서 네. 보일러실 이런 거 만드는 그분들이 게 그분들이 진짜 다 똑똑한 분들끼리 모여서 만드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팬트리의 느낌이 확실히 좀 네. 나네요. 친구들이 전쟁 나면 일로 온다고 아, 정말요. 친구들 해야 되거든요. 아, 이런 것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여기가 벽이랑 이런 거를 되게 노출로? 오, 네. 아, 카페로 하셨었으니까. 이거 이제 카페를 하면 인테리어는 그 분위기에 맞게 해야 되니까 네네. 그냥 일단 공사하고 여기 코팅만 한 채로
남겨뒀었어요. 근데 저희 봤을 때 이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네. 쓰고 있어요. 오, 그래서 집인데 이런 느낌이니까 되게 새롭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쪽으로 나가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택에 사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네. 게 나만의 주차 공간 네. 언제 와도 있는 주차 공간 아 이런 거는 진짜 굉장히 큰 장점. 네,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네. 근데 여기 거의 아 여기가 화장 아 아까 여기에 아, 네. 연결된 네. 네. 여기 지나갈 때 급하면 친구들이 가끔 와서 쓰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 예전에 그런 택배 아저씨들 화장실 네. 급하시면 여기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그랬었는데 네. 택배 아저씨가 자주 바뀌시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를 네. 여기부터가 이제 네. 실제 사용하시는 네, 집인데 1층은 현관, 2층은 아까 저희가 사용했던 거실, 꼭대기가 이제 침실이라고 하시고 3층이 그러면은 화장실, 네. 옷방, 고양이 방 고양이 방이 있는 이제 그런 곳이고 네. 제가 너무 들어오자마자 신기했던 게 이겁니다. 아. 이야 이거를 어떻게 이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친한 선배가 집 짓고 있을 때 아이디어를 많이 줬는데 손님들 오고 이럴 때 저희는 집에 화장실 한 개니까 그리고 막 다니기 불편하니까 오자마자 손 씻는 공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저희가 인테리어를 한번 바꿨거든요. 2년 아, 전에 5년 살고 바꿨는데 네. 그 전엔 여기가 세면대가 좀 컸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세면대가 작아지니까 물이 또 너무 바깥에 많이 튀어가지고 이렇게 씻어야 되니까 제가 하면 막 여기 물바다가 돼가지고 그래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정판 같은 느낌 네네 맞아요 이제 집이 된 네. 거군요. 저희가 처음에 지을 때는 되게 오픈형으로 많이 썼어요. 인테리어 잡지에 나오는 집처럼 그릇도 막 다 밖에 있고 그릇도 막 이렇게 다 오픈형 옷도 다 오픈형 네네. 이렇게 많이 썼는데 집으로 살아보니 가려주는 게 왜 필요한지 알겠어요. 왜 아파트를 그렇게 네. 짓는지. 그래서 이번에 인테리어 할 때 그 네. 인테리어 실장님한테 아파트처럼 해주세요. 아, 모든 건 이유가 있다. 네. 아,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실 때 여기에 쓰레기통이 여기 이걸로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조금 조금만 쓰레기통을 놔두고 여기다 버려서 이게 다 그 75리터거든요. 75? 거기다 이렇게 버리고 이쪽은 재활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신발장입니다. 남편 신발이 많아가지고 신발 색깔이 되게 휘황하네. 여기도 제 신발장. 아 신발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여기도 반은 제 신발. 그럼요. 저는 여기 장이 되게 많아서 뭐가 들어있을까? 진짜 신발만 들어있네요. 여기는 남편 나가기 전에 향수. 아 이게 향수 여기서 하는 게 되게 좋다. 네. 저희 만약에 향수 안 뿌리잖아요? 네. 그럼 3층까지 다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잖아요. 예전에 그랬어요. 나가다가 네. 향수 안 뿌렸다 그러면 올라가면 막 땀이 이렇게 아 이게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니까 이제 발생되는 네. 일들이 조금 있겠군요. 그럼 이제 올라가 볼까요? 네. 근데 제가 조금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이렇게 네. 계단으로 되어 있으면 침대나 이런 거 어떻게 그냥 원래도 힘들었어요. 아, 근데 올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아. 그래서 저희가 큰 가구 같은 거를 잘 주문을 못해요. 아, 들어가시면 네. 여기가 이제 2층인데요 그러면 여기가 주방, 여기가 네. 이제 거실의 네. 공간인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집을 지으려면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처음에 견적이 2억 5천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아까 막 지연되고 막 이러니까 네. 5천 더 들어가고 그리고 해보니까 뭐가 모자르는 것 같아서 이거 더 해달라 네. 저거 더 해달라 하다 보니까 또 돈 들어가고 막 이래서 총 지금까지 집에 쓴 돈을 그냥 다 더하면은 세금까지 다 해서 3억 5천에서 4억 사이 정도는 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거실부터 조금 촬영을 네. 해볼까요? 이게 층고가 네. 엄청 높아서 이거는 좀 저희가 계속 신경을 많이 썼어요. 설계할 때부터 이게 너무 좁으니까 이게 낮으면 너무 답답해질 거라고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도 얘기하고 저희도 네. 그렇게 생각해서 거의 뭐 가로길이랑 세로길이랑 비슷할 정도로 높죠 저희.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가 그냥 이제 일반 집에 이제 층고라고 하면은 와 이게 층고가 높으니까 주는 만족감이 엄청나네요. 그리고 저기 위에 이런 간접조명 이런 것도 일부러 네. 하시는 네. 거죠. 층을 방 개념으로 쓴다고 말씀드렸을 때 층의 주방과 네. 응접 공간에 약간 어떤 기능적인 것만 넣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남편이 밤에 잘 때 혼자 잠 안 올 때 TV 보거나 할 때 간섭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방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 네. 넓지 않으면 들리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개념이 분리가 확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여담이지만 TV가 저는 빨간색도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저 이거 진짜 노력했어요. 이게 남색이랑 흰색? 그거밖에 안 나오는데 이 사이즈만 이 색깔이 나오
지금은 안 나와요. 이거 한정판이었어요. 와, 이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여기 앉아있으면 저 안경 벗으면 텔레비가 잘 안 보여. 이런 가구나 이런 것들도 되게 예쁘네요. 이런 거야. 이거는 무인양품. 무인양품. 아, 무인양품. 조립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듈 가구예요. 이거. 모듈 가구를 이렇게 네. 해서. 집을 인테리어를 하실 때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이 집 전체를 계산하면은 한 30평 정도 되나? 30평 좀 안 돼. 이 전 면적. 아, 네. 그 평수에 해당하는 주방의 크기가 아니잖아요. 아, 주방이 너무 크다. 엄청 크죠. 네. 그러니까 뭐 아파트나 일반 이렇게 정해진 평수에 정해진 모양, 정해진 그 기능의 사이즈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더 좋아하는 공간을 제가 더 원하는 만큼 쓰고. 네. 아, 그러네. 그 속박 하신다고 하실 거라고 하셨었으니까. 아, 속박해요, 진짜. 그때는 되게 나무로 이렇게 선반 만들어가지고 오픈형으로 했더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바깥에 꺼내져 있는 예쁜 그거를 네. 위해서 인테리어 하셨다가 이걸로 바꾸셨다는 게 네. 되게. 핀터레스트 같은 데 나오는 그런 네. 집들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부셔서 매일 그걸 닦고 할 수 있거나.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렇게 계단이 많고 이런 거 자체가 어떻습니까? 7년 전 사니까 뭐 그런 거 같아요. 무릎은 안 나가지고 힘든 것도 맞고 뭐 그런 불편함은 어쩔 수 없이 있지만 있지만 좀 긍정적인 얘기 해야겠다. 아, 근데 저는 상추 진짜 상추, 나무 되잖아. 네, 오! 이 대가 이만해져가지고 네. 막 이렇게 잘 못 따먹어요 두 식구가. 오, 맞아 맞아. 그리고 친구들도 이제 안 고마워해.